연기 대상 이어지는 시상은요. 드라마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조연상 부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상에는요. 전년도 수상자이신 안정은 씨와 홍수연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연입니다. 네, 올 한 해도 많은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수연 씨는 올 한 해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사랑을 많이 받았죠? 예, 대가족이 함께 나오는 드라마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역할과 그리고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좀 배웠어요. 네, 올 한 해도 KBS 드라마를 빛내주신 많은 연기자분들이 계시는데 2004년 남자 조연상은 어떤 분에게 돌아갈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별의 김병세.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워의 김흥수. 사람을 죽게 만든 건 잘못이야. 정말 취해요. 꽃보다 아름다워의 박상면. 정말 신나네요. 아버님한테 우리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미옥 씨. 두 번째 프로포즈의 오지호. 이본비가 얼마나 한다 그래요? 내가 줄게요 그거. 아줌마. 애정의 조건에 장용. 알려고 그러지 마 다쳐. 아니 파토 난 건 아니지. 예, 2004 연기대상 조연상 남자 부문 수상자는 두 분이 계시네요. 꽃보다 아름다워의 김흥수 씨 그리고 두 번째 프로포즈의 오지호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지호 씨, 김흥수 씨 축하합니다. 김흥수 씨는 지금 태신 촬영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포즈의 오지호 씨. 네, 트로피 받으시고요.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까요? 먼저 저희 이렇게 멀쩡하게 놔주신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슴으로 정말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포즈 함께해 주신 김평주 감독님과 박은영 작가님 그리고 이하 스태프분들, 연기자분들 그리고 오윤수 선배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동고동락하는 저희 매니지먼트 팀 정말 감사하고 제가 5년 만에 처음 상 받았는데요. 앞으로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여자 조연상 네, 발표해 주세요.